자, 오늘 가볼 집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던 곳이에요. 짬뽕을 좋아하는 잡사한테 은혜반점. 제가 이거 아프리카 TV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여기 짬뽕을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요, 해산물이나 이런 거 냉동을 쓰지 않으시고, 보통 이제 그 생물을 좀 거의 사용을 하신대요. 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막 이제 저렴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뭐 들진 않는데, 뭐 재료가 좋으니까. 실내는 약간 그 옛날 중국집 느낌으로, 이게 막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요새에서는. 지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왔어요.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 위해가지고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만 이렇게 여기서 좀 일을 하세요. 네, 직원이 없으시고. 오, 짬뽕은 요런 비주얼이네요. 양배추가 좀 들어가고, 후추향 이렇게 싹 좀 나고. 얼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좀 매끈하네요, 맛이. 면이 반죽이 굉장히 잘 됐어요. 찰지고. 이게 짬뽕이 불맛이 막 확 나고 좀 딱 묵직한 고기 느낌이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라 표현할까, 그 시골에 가면 시골 중국집들 중에 짬뽕 진짜 맛있게 잘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고기 국물의 약간 그 묵직한 느낌보다는 채집에서 나온 약간 깔끔함이 괜찮은. 맛이 또 그렇다고 많이 엿지도 않고, 국물 밸런스는 좀 굉장히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얼큰하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맛있는데. 홍합이나 뭐 바지락 같이 껍질을 까야 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짬뽕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면이랑 같이 채소랑 해가지고 면 같이 해가지고 딱 떠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릇 안에 젓가락 집히는 대로 다 들어서 드셔도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두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 짬뽕에 들어간 돼지고기가, 제가 이걸 좀 민감하거든요, 그 향에. 후추가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잡내는 전혀 없고, 고기에서도.
아, 근데 되게 들어간 건더기가 좀 푸짐해. 오징어도 그렇고. 젓가락에서 벗어나려고 그래갖고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이게 뭔가 엄청난 특별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소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짬뽕 느낌. 근데 젓가락을 대면 정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짬뽕, 짬뽕인데 정말 맛있는 짬뽕.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도 잘 맞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여기는 뭐 한 번씩 근처 오게 돼가지고 추천을 해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곳은 카드 단말기가 없어가지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좀 하나인데 그 외에 다른 맛이나 아니면 여기 사장님의 좀 친절함이나 이런 거는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또 완벽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한번 정말 잘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